배 아프고 설사를 같이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배 아프면서 설사를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. 특히 물이나 음식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특히 이상한 곳에 가서 뭐 음식이나 물을 먹었다면 내가 뭘 잘못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하루 이틀을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설사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배가 너무 많이 아프면 당연히 의사한테 가셔야 되겠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병균, 세균, 그 다음에 독,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알러지, 몸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. 몸이 안 맞는 거예요, 그 음식에. 그러니까 알러지,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것을 안 드셔야 됩니다. 무슨 치료약 같은 것도 없고 몸이 안 맞으면 알러지면 그건 무조건 안 드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변비약을 먹어서 대변을 나오게 했는데 어느 때는 또 너무 많이 나오고 배가 너무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. 특히 다이어트 약 같은 거, 한약, 다이어트 약, 한약 변비약. 그 다음에 미란타나 페스타 이런 것도 배 아프고 설사하게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기생충. 특히 옛날에는 우리도 기생충이 꽤 있었죠. 근데 요새는 거의 없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딴 나라로 갔을 때 기생충을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췌장염이 심하지 않으면 배 아프고 설사할 수 있습니다. 아주 심하면 열도 나고 난리가 나지만 좀 살짝 췌장염이 오면 설사하고 배가 아픕니다. 특히 만성 췌장염은 그냥 배만 아프고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유나 그 다음에 이제 보리, 밀 이런 것을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한 분들은 이 음식을 안 드셔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많으면서 동맥경화증이 있으시고 당뇨가 있고 고혈압 있고 이런 분들은 가끔가다가 이스키믹 콜라이티스라고 장에 피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분들은 꼭 의사한테 가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. 이 간단하게 그 음식을 잘못 먹어서 물을 잘못 먹어서 설사하는 것들은 그냥 숟가루나 세 개씩 하루에 네 번 숟가루 알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 다음에 펩토비스모 이러한 물약 핑크 색깔 이러한 약을 하루에 30cc씩 하루에 네 번 이렇게 드시면 하루 한 이틀 기다리다가 나으면 되는 거고 안 나면 의사한테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